궁금해. 네.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네. 진짜 보면은 이게 얼굴만 이렇게 가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지 베스트가 한 번에 끝내는 거 NG 없이. 근데 이게 어차피 앵글을 여러 번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기본적으로 다섯 번, 여섯 번. 와, 와,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렌즈가 없어도. 아, 그러다 보니까 장인이 되는구나. 가끔 본인 키스가 다른 배우들의 키스랑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해 준 건데 제가 이 입술에 좀 엠보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입술에 좀 엠보싱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랑 말고 그런 거야. 이게 본인 얘기가 이게 왜냐면 제가 연극을 했었는데 연극은 아니, 보통 연극을. 그 더블 캐스팅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술을 먹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아, 그렇죠. 사석에서는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형도 되게 멋있는 형이었고 둘 다 해봤는데 민석이가 더 낫더라. 민석이가 더 낫더라. 느낌을. 내가 뭐가 이렇게 특별하냐? 뭐가 이렇게 내가 뭐가 이렇게 좀 좋냐? 이랬더니 이 그 입술에 닿을 때 그 엠보싱 느낌. 아, 이거 혹시 뭐 입술, 그 당시 뭐 피곤해서 물집이라도 잘. 약간 촉촉해 보이네 입술이. 아, 저 아까부터 그 침 바르는 거 봤어. 아, 침 바르. 아니 근데 키스씬은 따로 연습, 연기 연습을 항상 하니까 따로 연습을 하는 건가? 근데 키스씬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두 가지를 되게 중요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공부해야 돼. 약간 소셜적인 부분이랑. 약간 소셜적인 부분이랑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약간 이렇게 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소셜적인 건 여자 배우분들은 그러니까 일단 키스신이 있으면 약간 부담이 되잖아요. 맞아, 하루 종일. 네,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남자 배우가 약간 헤매거나 자신이 없어하면 더 불안해. 약간 릴렉스하게 풀어줘야 돼요, 상대 여자 배우를.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런 그 이렇게? 가벼운 장난을 던지는 장난. 형 잘한, 형 잘한 거. 아니면 뭐 이런 그 가글이나 이런 거 사탕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줘서 이게 약간 좀 이렇게 풀어준다거나. 이런 거 어때요? 아, 긴장하지 말고 괜찮아. 그게 내가 더 좋아해. 괜찮아. 야, 이거 좀 먹고 해라. 아, 솔직히 기술적인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키스를 할 때 남녀가 이렇게 키스를 할 때 이 입술의 움직임을 철싹거리면 안 돼요. 너무 들어보여. 너무 입맞음하면 네. 후룩짭짭 막 이런 느낌이면 안 되지.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되게 예쁘게 나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근데 입술이 남자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에 힘을 빼야 돼.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재미 너무 들어요. 이러면 안 돼.